그러면은 이 지금 투자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리고 요 내용들을 좀 벗어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이슈가 잔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뭐 올해 법안 개정은 물 건너갔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그리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한 12,000 가구 정도? 뭐 이런 것들도 뭐 적지 않은 숫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만약에 실거주에 대한 그 이슈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많은 여론들 자체가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실거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들, 뭐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만약에 실거주를 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번 해 초죠, 2023년. 근데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대책이 나오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왔던 게 실거주 의무 폐지인데. 근데 이게 실거주 의무 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국회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분양권 전매는 가능해지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되면은 어쨌든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반드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에는 보통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불법인데 암암리에 거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시점에도 대략적으로 합의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게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수분양자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 잔금을 이제 전세를 줘서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려는 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잔금을 이제 내가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럼 내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실거주를 하는 것처럼 꾸몄을 때, 그리고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원래는 이제 내가 실거주를 못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LH에서 이거를 그 기존에 납부한 금액에다가 이자 정도 쳐서, 그래서 이제 다시 매수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의 헐값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죠. 이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좀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올해에는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 통과를 좀 넘봤는데 안 됐으니까 좀 어렵다고 보이시는데, 전매 제한이 풀려서 당장 입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뭐 대표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뭐 근무, 생업, 그리고 뭐 학업 같은 것들로 뭐 질병 치료라던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그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모두 이주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예외적으로 실거주 의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거주 의무를 원칙적으로 이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얘기했지만 사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재건축 단지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재건축 단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대부분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많기도 하지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그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할수 있는 절차를 좀 착수를 한다라는 뭐그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효과를 볼수 있을지, 이것도 내년에 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떨까요? 뭐 안전진단에 대한 이 부분들, 뭐요 절차를
완전히 뭐 건너뛰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면? 네. 근데 일단 안전진단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면은 이거 법 개정 사항이에요. 도시정비법을 그래.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 말인 즉슨 당장 이제 국회 통과를 하는 건 좀 어려워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난 정부에서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네. 거의 안전진단 통과하는 단지들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 그 하위 규정들을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완화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안전진단 통과 이유를 좀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번 정부에서 안전진단 규제를 또 크게 풀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안전진단 통과 못하다 뭐 상계동 재건축이라던가 목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사실 조금 조정을 해서 사실상 안전진단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30년 넘은 아파트라고 하면은 거의 네. 안전진단 통과한다고 볼 수 있는 기준으로 그렇군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을 아예 없앤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뭐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효과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초기 재건축 단지인 거잖아요. 왜냐면 안전진단 절차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되기 전에 이제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이 필요한지 여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전진단을 없앤다라고 하면 초기 재건축 진입은 좀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초기 재건축부터 주택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10년이 넘어야 되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당장에 이제 주택 공급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네. 자, 그 올 한 해보다도 내년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너무 부동산 그리고 이 산업이 좀 힘들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래도 뭐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선별적인 투자 전략들, 내 집 마련 전략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공공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겠지만, 이 유연함 안에서 너무 과하게 가격이 형성될 때도 있고, 또는 너무 무분별한 투자, 또는 이게 정체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뭐 저희 채널하고 함께 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뭐 어떤 투자 문의나 내 집 마련 그리고 관련된 조합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힘드심도 겪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주신다면은 조합들이 일을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상황들 좀 구성들을 해주고요. 또 투자자들도 관심도를 많이 키울 수 있는 이런 뭐 단지들 이런 것들도 좀 전략적으로 잘 수립을 해드릴 테니까요. 연락들 많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 내년에도 참 올해 이런 문제점들이 내년에 이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김예림 변호사님이 부동산 관련돼서는 또 곁에서 도움들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시아경제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